아니 왜 같이 있었는데 왜 성루는 먼저 집에 가라고 그러고 왜 저한테만 할 얘기 있다고 이러세요? 네가 주범이니까 너만 남으라고 한 거야. 왜 제가 주범이에요? 같이 놀았는데? 야 평소에 하는 짓거리만 봐도 짓거리라뇨? 아니 뭐 평소에 그렇다고 해도 술 먹다가 놀다 보면 뭐 성루도 같이 놀고 재밌게 놀았는데 왜 저한테만 물어요? 아 그럼 원희 씨는 그냥 저를 싫어하는 거라니까요 이 정도면. 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진짜 미쳤냐? 샵에 여자 데려오고? 아니 상식적으로 네가 타투를 돈 내고 배우는 샵에 술 먹고 여자랑 갈 데가 없어가지고 샵에 오는 게 말이 되냐고. 다 일하는 덴데. 아니 다음날 피해만 안 가게 청소만 깔끔하게 해놓으면 되잖아요. 냄새 잘 빼고. 왜요? 아니 꼴통새끼 뚫린 입으로 막말을 하네. 아니 맞잖아요. 아 그래 그거는 그럼 뭐 네가 그냥 미친 꼴통새끼라서 그런 걸로 치고 공금 애썼냐? 에? 공금 애썼냐고. 어떻게 알았어요? 카드 4명이라서 문자 나한테 와. 그게 왜 공금카드가 원희 씨 명의로 돼 있어요? 쌤 신용불량자여서 카드 4명으로 돼 있어. 내가 이런 것까지 너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? 아... 저기 원희 씨 이거 그냥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끼리 비밀로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수롱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돈 없으면... 야 쪽팔리게 돈 없으면 여자랑 놀지 마. 뭐하는 짓이야. 지가 잘못해놓고 뭘 말하지 말래. 궁금해 손대놓고. 아야 됐고 필요 없고 당연한 거고 쌤한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. 아야 조용히 말 끊지 마. 너 일단 이렇게 집에 가고 내일부터 샵 분위기 쫙 내면 넌 뒤지는 거 알겠어? 예. 가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빨리 꺼져. 네 표정 아프냐? 네. 아니, 시작인다 진짜. 알지 마. 안녕. 안녕하세요. 표정이 왜 그러냐? 네? 애들 다 퇴근했나? 네, 다 퇴근하셨어요. 얼른 정리하고 가자. 네. 쌤, 저 드릴 말씀 있어요. 네, 월급 못 올려줘. 사지 마. 쌤, 저 드릴 말씀 있다고요. 아니 어제 안혁준이 새벽에 샵에 여자들 불러가지고 술 먹었어요. 어? 아니 샵에 여자들 불러가지고 술 먹었다고. 뭐라? 성로 씨랑 같이. 예뻤어? 네? 여자애들 예뻤어?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왜 나를 안 불렀지? 잘 치우고 갔대? 안 치워가지고 제가 다 치웠어요. 나 이거 새로 산 무스탕인데 어때? 네? 새로 산 건데 어때?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. 어제 안혁준이 공금도 썼어요. 뭐? 공금 카드로 뭐 술 사 먹고 그랬던데요. 저 이 새끼 선 넘네. 야 너 언제 나와? 너 어제 미친 짓 했더라? 자고 바로 와라. 그 새끼 좀 이따 온다니까 와서 얘기하자. 안녕하세요. 일로 와봐. 야. 예. 이제 뭐야 그? 아, 다른 게 아니라 성로랑 근처에서 술 먹다가 술집 다 꽉 차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더 놀고 싶어서 왔었어.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? 비번도 모르면서. 카드키 챙겨 갔었어. 그럼 원래 처음부터 그러겠다는 생각이었네? 그건 아니고. 담배 피다가 깜빡이고 여기 안주머니에 놨던 거를. 궁금했었냐? 아 그게 여자애들이 저희 샵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씨가 궁금했었냐고. 딴소리 하지 말고. 아 저 그게 저 핫팩이랑 같이 넣었다가 카드가 이렇게 돼가지고요. 그래서 보이는 게 저거밖에 없어서 제가 다시 채워보려고 했는데 카드 재발급 받겠습니다. 아 그리고 어제 온 애들 형 저희 샵 대장 형이라고 인스타 보여줬는데 작업물도 너무 멋있고 사진 올라온 거 보더니 아 진짜 잘생기셨다고 너무 멋있다고 자기도 나중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면 좀 세우려고 좀 이제 좀 뭐 좀 사백이 그러려고 했었어.
네. 걔네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 있는데 최근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형이 눈 밑에 피어싱 있고 수염 있는 남자라고. 뭔지 알고? 몇 살인데? 26이라고. 야. 예. 아, 남자 새끼가 이게 도둑 고양이 마냥 몰래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? 여기 주인인 나랑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. 아, 예. 아? 예. 전화하면 되잖아, 형한테 새벽에. 네, 죄송합니다. 왜 전화 안 했어? 아, 주무실까 봐 피곤하실 것 같아. 일단 너가 잘못을 한 게 맞으니까. 네. 제대로 치우고 가지도 않았대매. 네, 원희 씨한테 혼나고 도망치듯이 나왔어. 원희 좀 많이 화난 것 같으니까 술이나 한잔 하면서 같이 풀어. 뭐 그냥 뭐 씨. 진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놀다 보면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해라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쌤. 아. 이거 넘긴다고요? 뭘 넘겨. 안혁준이요. 아이씨. 나 술이나 먹고 좀. 그러면 되지 뭘. 뭐 대단히 그냥 궁금도 넣어놓으면 되잖아 다시. 아 저 걔랑 술 먹기 싫어요. 남자애들이 그냥 놀다가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그냥 넘겨. 어차피 뭐 몇 달 수강생인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. 쌤도 그랬어 예전에.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넘겨 그냥. 알겠습니다. 야 어제 걔 아이디 뭐라고? 어 네. 아마 형 팔로우 했을 텐데. 이상합니다. 담배 하나 피우고 와. 네, 담배 하나 피우겠습니다.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면 되냐? 야, 너는 그리고 문화생 원희보다 후배잖아. 네. 원희도 너 선배긴 하지만 오빠 아니야? 맞아요. 서로 좀 존중해줘.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. 열심히 하자 서로. 네. 마셔. 고생하셨습니다. 제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. 원희 씨. 먹어 뭐. 너희도 먹어. 네. 아, 먹겠습니다. 아, 전 배가 별로 많이 안 고파가지고. 맛있게 드세요. 나는 일단 같이 일하는 애들이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.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지 뭐. 밑에 아래가 어딨어. 밑에 위 뭐 이런 게 어딨냐고. 그리고 또 원희가 또 나이가 어려도 네. 완전 열심히 한 친구야. 그러니까 문화생도 지금 1년에 다 거의 다 마쳤잖아. 네. 그러니까 너 배울 게 많으니까 원희가 하라는 대로 많이 해 너도.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형도 예전에 많이 놀고 그랬어. 네. 너 우리 뭐 인천에래매. 네 맞습니다. 형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. 네 많이 들었습니다. 아 어릴 때 이렇게 막 놀고 이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. 남자라는 건 진짜 자기 할 일이 딱 있었을 때 있잖아. 네. 자기 할 일 제일 잘할 때가 가장 빛날 때라고. 아, 네. 어? 그때는 알아서들 다 이렇게 상대방들이 끌려오는 거야. 네가 가서 이렇게 개마냥 이렇게 여자애들 꼬시고 에? 그냥 막 그렇게 헌팅하고 이렇게 발바리짓 할 필요가 없다고. 딱 이렇게 잘 형 문신한 거 봤지? 네. 다 하고 있으면 알아서 DM 뭐 쪽지 뭐 그런 거 다 온다고. 아, 그래서 어제 걔네 중에 한 명이 형한테 그렇게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. 형이 이렇게 이러는 게 있으니까 딱 그 친구가 형 인스타 보고 샵 보자마자 딱 되게 대단하십니다. 유튜브 이런 걸 보여줘. 네, 유튜브도 다 구독 바로 했고 형 너무 멋있다고. 그래서 다음에 뭐 자기들이랑 같이 술 먹을 때 만약에 형님도 뭐 스케줄 없으면은 아 형님이래. 아 제가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선을 사석인데요. 아 직업이 뭐시래? 아 지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샵 관리비 밀렸던 거 혹시 내셨어요? 또 뭐 온 거 같은데. 내가 우연히 할게. 어? 그리고 네가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미리 냈을 거 아니야. 근데 내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내? 네가 내야지. 맞다. 해두겠지. 딴 거 문제 없고 요새? 네 괜찮습니다. 이 새끼 때문에. 성노는 왜 안 왔어 오늘? 연락해봤는데 야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잠깐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 왔습니다. 어제 많이 혼냈어? 성노 씨는 뭐 그냥 잠깐 얘기하고 그냥 집에 보내드려가지고. 너는 왜 새벽에 왜 왔어 샵에? 아 저 그 공금카드 쓴 거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뭔가 해서 와있어. 너도 놀려고 온 거 아니야? 응? 제가 꼭 그거는 채워놓겠습니다 다시. 에이, 됐어. 아우. 네 술 사준 걸로 치지 뭐. 감사합니다. 그 기억하시죠? 그 78,500원. 예예. 에? 78,000원? 500원. 에 뭐 내가 사준 걸로 칠 테니까 아.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. 다음부터 그런 자리 있으면 꼭 형님한테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또
이성한테 자기 일하는 공간을 또 보여주면서 어필하면 또 네, 아,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좀 빠지는 게 있어. 샵 진짜 예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돈 많이 들여 조금인 거야. 뭐니 알지? 네네. 그거 하시고 무슨 글자 드셨잖아요. 그래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? 옛날에 왜 자꾸 하는데 뱀 몇 마리 그리면 끝이야. 손님이 아직 없어서 그러지. 인스타 같은 데 보니까 차랑 뭐 시계 이런 거 좋아하더만. 아, 예, 맞죠. 되게 좋아하죠. 아, 맞아요. 진짜 저도 형처럼 열심히 해서 포르쉐 뽑아봐야죠, 진짜. 별거 아니야. 아. 별거 아니에요, 그 차. 포르쉐에서도 좋은 차 아니고 제일 밑에. 아. 야. 에이, 뚜벅차. 예, 혹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괜찮으십니까? 아까 말했던 걔네들 3명 시간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뭐 리터치 표고는 없는데? 뭐 진짜? 형 일찍 끝나시면 맞다 뭐. 심지어 그 잉크 줄 데가 없어가지고 선반 블랙워크 해. 컬러 작업하지 말고 블랙워크 하라고. 블랙워크가 대세야. 요새 누가 컬러 하냐? 오늘 빼고 우리들이 이렇게 아 해야. 그럴까요? 예, 한 뭐 이렇게 오늘 내일 하니까 어, 예. 어, 그냥 오붓하게 놀자고. 아 좋습니다 그럼. 아 이제 형이 살게 그날. 아 아유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언니 너 요새 도안 잘 그리고 있냐? 네, 네 그리고 있어요. 고무판은? 오늘 찍어뒀어요. 그 내일 하려고. 셀프는? 셀프는 아직 다 안 하고 가네. 내가 빠닥빠닥 하랬지 이거. 쉬지 않게 텀을 좀 잡으라고. 네. 이 샵에서 뭐 하는 게 뭐 있다고 그걸 자꾸 늘리냐? 뭐 셀프를 뭐 끝내든지 해야지 뭐. 문화생이 끝낼지 안 끝낼지 뭐 그런 거 알지. 아 저는 셀프 하게 되면은 뭐 안 하므로도 다음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쌤, 내년에도 수강 받으실 거예요? 수강 받아야지. 왜? 네? 아니, 뭐 혹시나 뭐 이런 사람 떠들어. 뭐야? 열심히 안 하고 그러잖아요. 좋은 자리만 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? 얘도 풀려고 노력을 하잖아. 아, 얘는 차라리 돈이라도 되지. 문화생 돈이나 되냐? 내가 돈 내면서 키우는 거잖아. 너 할 것만 하라고. 내 비즈니스에 떠들지 말라고. 이 새끼는 그냥 돈이야, 돈. 너는 내가 애정을 주면서 키우는 거잖아. 네. 네 할 것만 하라고. 선 넘지 마라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분홍머리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꼭 이제 마지막쯤 되면 지랄들이더라고, 문화생들이. 아니,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. 뭐가? 일단 시골 구는데 가만히 있어요. 저도 기분 나쁘죠. 네 할 일만 하라고. 아니, 그래도 기분 나쁜 건 말할 수 있지. 문화생은 기분 나쁜 거 티내는 거 아니야. 어? 네. 문화생 하기 싫냐? 너 다시 부산 갈 거야? 너 내가 부산 국제시장에서 만두 훔쳐 먹고 댕길 때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어? 기술 알려줬는데 이따구로 행동해? 너 다시 만두 훔쳐 먹고 살 거야? 그럴 거면 새끼야 그냥 관둬. 그냥 문화생 관두라고. 저 그 먼저 가보겠습니다. 이거 다 드시고 그냥 두시고 가시면 제가 내일 출근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. 야 뭐하냐? 야! 네. 주원이! 네. 너 문화생 안 할 거냐? 문화생 하기 싫으면 때려쳐. 그냥 내일부터 작업자네. 네? 작업자요? 내일 출근해서 문화생 공고 하나 띄워. 씨발, X됐다.